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의 손익 분기점을 찾는 날입니다. 가솔린과 어떻게 하이브리드가 차이가 나는지, 왜 비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격표는 2021년 4월 1일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5일 휘발유 값은 5월 초에 나온 휘발유 가격입니다. 이 두 개의 가격표를 가지고 오늘 하이브리드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더 올린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모형과 차체와 내장 형태가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프리미엄, 인서프레션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인서프레션의 휠이 가솔린에는 19인치인데 18인치 들어가 있는 것 차이 정도와 하이브리드에는 바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열의 뒷좌석 하단부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폴딩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올류 투싼 하이브리드는 왜 가솔린보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과 연비를 알아보았어.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손익분기점 과연 얼마 정도 되어야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주안. 지금까지 더올류 투싼 하이브리드의 가격과 연비와 손익분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복합연비는 12에서 12.5km가 가솔린인데 하이브리드는 15.8에서 16.2에 나옵니다. 정부 공인 표준 연비를 일단은 참조를 하였고 고속도로에서 보다 도심에서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더 잘 옵니다. 지금부터 더올류 투싼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했으며 연비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563만원, 프리미엄은 583만원, 인스퍼레이션은 463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 공인 표준 연비를 참조를 하였으며 5월자 5일을 체크를 하여 가격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솔린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1536원 리터당 나오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리터당 차이는 3.7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더 조율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더 달릴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의 손익분기점의 위치입니다. 모던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로 3,665리터를 더 주유를 할 수 있어서 45,812km를 더 달릴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3,795리터를 더 주유할 수 있어서 47,437km를 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은 가솔린과 463만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휘발유로 환산하면 3014리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비를 곱하면 36168km를 더 달려야만이 가솔린과의 손익분기점이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를 리터당 주유량으로 계산해서 그 차이 금액으로 하이브리드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정부 공시 연비로만 책정하였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된 하이브리드 손익분기점은 36,000에서 47,000km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